그럼 이제 내일장도 이런 흐름,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흐름들이 좀 꾸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일도 뭔가 정말 뭔가 큰일이 터지지 않고서야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장을 보면서 우리 아침장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근데 이 애플이 문제란 말이에요. 애플이 지금 나스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쪽의 이벤트는 일단 주목은 해야 되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쵸. 지금 현재 기대 심리는 지난주부터 나오면서 애플과 아마존을 계속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뭐, 지금 뉴욕은 새벽 2시니까 어느 정도 지금, 6시간 남았나요? 아니,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그 오늘 이게 2시간 전, 그밤 12시부터 프라임데이가 시작됐거든요. 아마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매출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시장 기대만큼 급증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 이 결과 자체가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나올 거예요. 이게 장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했다, 뭐 이런 식의.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존의 움직임이 커질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애플이 이제 발표할 거잖아요. 발표를 하는데 시장 기대는 너무 높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고, 실질적으로 뭐 iOS 업데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되게 많아요. 기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기대를 충족할 만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 실망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환호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종목 하나가 또 있는데, 디즈니. 디즈니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콘텐츠 가지고 막 많은 부분들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디즈니가 장마감 후에 사업 개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오프라인이 아니라 스트리밍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그러면 때문에 놀이동산 말고 이제 그 이제 그쪽을 스트리밍 이제 좀더 서비스로? 강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시간외로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넷플릭스라든지 뭐 로쿠라 이런 것들은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여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 존슨앤존슨. 일단은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3차 임상 시험에서 일단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단시켰잖아요. 부작용이 좀 있을 그와 것 같은데. 관련돼서 실적 발표 이후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할 겁니다. 그로 인한 이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그 JP 모건, 시티 이런 쪽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JP 모건도 중요하지만 시티 같은 경우는 소매금융이죠. 소매금융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의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은 있긴 하지만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일도 방향성을 움직이겠지만, 그게 이제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 주식시장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품이나 외환시장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내일 또 반응을 보일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그와 관련해서는 채널K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슈가 많은데 아주 큰 타격을 줄 만한 거는 없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 위로든 아래도 줄 만한 건 일단은 지금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업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줘버리면, 지수 자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시간외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는 요인은 존슨앤존슨 이후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얼마만큼 주는지가 좀 관건이고, 일단 파우치가 또그 얘기를 했어요. 11월 달 이후에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난 무섭다. 지금 무섭다라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슈도. 그래서 내일 뭐 지금 현재 추세로만 보면 또 오늘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내일 또 9시 좀 넘어서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 수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관건이고요.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은 많은데, 딱 이제 큰 틀에서 막 뭐가 딱 너무 움직인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뚜둥하고 뭔가 지금 시장을 크게 흔들까 장중의 변동성 오늘처럼 있겠지만 지수 자체는 종가로 보면은 거의 안정적인 그러니까 고대로인 변치 않은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인 오늘은 이제 것이다. 뭐 중국의 수출입 동향 때문에 올라왔는데, 내일은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반등시킬 만한 요인이 장중에는 발표될 게 없어서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이슈도 많고 또 시장이 여기에 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게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함께 하도록 하죠.